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세가 이번 주에 바로 나온 종목들도 있죠. 녹십자 그리고 유한양행인데 어제 오스코텍까지 좀 짚어주시면서 주가 전망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아, 분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분석들 마무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설명드렸고요. 녹십자, 유한양행, 오스코텍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제는 제약바이오 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녹십자와 유한양행, 오스코텍 세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기업들을 살펴보는데 그래도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미래를 이끌 모멘텀은 무엇인지 또는 현 구간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지 여러 가지 가격적 매력이나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과 기업과 매수 타이밍 등 모멘텀을 체크해서 매수를 이어가신다면 어느 섹터이든지 간에 필터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 이어가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먼저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이제는 예방 차원을 넘어서 치명률을 낮춰서 독감과 같이 공존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백신이 독감 백신처럼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CMO, 위탁 생산 기업들이 일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백신 산업으로 인해서 백신,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축적하게 된 기업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에서 도태돼서 성공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무언가 투자를 단행하고 본인들의 미래 유지를 위해서 M&A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집중되었던 내용들이 일부 변화되어서 이제는 비코로나19 임상에도 다시 한번 활력을 띠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슈로 말씀드리자면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세계 폐암학회 WCLC가 열리죠. 그리고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ESMO, 유럽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데이터들이 발표가 될 텐데 그 발표에 따라서 관계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선반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화이자 백신도 2회 접종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조금 낮은 상황이고 국내도 1회는 높지만 2회 접종은 아직 낮은 상황이죠.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예방률뿐만 아니라 이제는 치명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명률을 현저히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스터샷 3차 접종뿐만 아니라 4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백신 보급이 증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CMO 기업들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백신 개발에 있어서 진출한 국내 회사는 셀트리온과 그리고 한미약품, ST팜, 녹십자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 기업들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22년도, 23년도까지는 충분히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24%, 전 세계적으로 24% 2차 접종, 완전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고 전 세계 인구의 70%가량이 접종을 하게 되려면 약
10억 도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21년도 올해 백신 공급 목표량이 120억 도지이니까요. 예비, 비축분까지 선진국들에서는 백신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여러 빈국들에는 아직까지 백신이 도달하지 못했다. 도달을 했더라도 접종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녹십자 등이 CMO 기업으로는 조금 더 유망한 모습들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약 펀더멘털, 신약 개발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고 국내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브릿지바이오와 이스웹지스, 그리고 ABL바이오, 아타바이오나 바이오리더스, 아이진까지 이와 관련된 신약 개발이 조금 더 활발한 기업들 목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ESMO, 유럽종양학회,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효능 데이터 확인도 있고요. 11월, 12월에도 주요 학회가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뭔가 실체가 있고 연구개발 성과를 해나가는 기업들 중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꼭 좀 살펴보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녹십자 종목 리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2분기 실적은 바이앗, 주사용 유리용기에 주로 수출하던 부분에서 프리필드 시린지로 주사기에 미리 충전한 형태로 수출을 하게 되면 단가도 높아지고 그리고 운송비도 높아지는 부분들이 영업이익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요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다시 바이알 형태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하회했던 부분들에 대한 요인은 제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십자는 CMO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모두 다 생산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까지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독감 백신 매출, 국내 매출 1,200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모더나와 그리고 정부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 매출은 3분기와 4분기 균등하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부스터샷이나 백신 개발 또는 백신 생산에 대한 이슈가 확대된다면 녹십자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말씀 좀 강하게 드렸습니다. 이외에 파이프라인도 리포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혈액제제제나 혈우병 치료제 그리고 헌터증후군 치료제들이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으로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좀 말씀을 드렸죠. 유한양행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건강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블록버스터급 기대감은 레이저 티닙이죠. 이 레이저 티닙이 비소세포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은데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3세대 치료제죠. 그중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투여한 이후에 재발이 된 환자들에게 어떠한 약품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발해서 내성이 생긴 환우분들께도 임상적 효능이 확보되고 있는 치료제가 레이저 티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드린 9월 세계 폐암학회 8일부터 14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16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종양학회에서 조금 더 부각된 효능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있다면 유한양행과 그리고 오스코텍 모두 다 좋은 흐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세 종목 모두 다 좀 말씀을 드려서 리포트를 말씀드리자마자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조금씩 우상향 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연구 성과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큰 섹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조금 더 중요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 이제는 새로운 백신뿐만 아니라 M&A도 활발히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리포트를 조금 찾아보시고 뉴스도 찾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IR 담당자와 통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공부가 필요한 섹터다라는 말씀 재차 강조해서 또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섹터들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시즌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제약바이오 섹터 리포트 여기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